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얼마 전에 김장로님께서 저와 증거를 보고 너희가 진짜 안식일 교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드림스쿨 안에서 정말 안식일만을 기다리는 그런 걸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우프게도 평일에 이렇게 안식일을 기다려본 적이 제가 한국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와서 정말 여러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순서라서 좀 부담이 너무 돼가지고 저희가 참 안식일 교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 아, 이번에 도망갈까? 이런 고민도 잠깐 했을 정도인데, 기도로 잘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드림스쿨에서 닭과 개와 전쟁으로 처음엔 진짜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살짝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꽤 어울려 지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 저희가 어떻게 지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그마한 일상을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정답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선물 받은 이 영생을 이땅 가운데서도 기쁘게 미리 감사로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짝수절은 제가, 홀수절은 모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인생의 소망을 따라 호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 속에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쟤 정도면 괜찮은 애들이야. 아니면은, 아이, 쟤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악기와 가증스러운 미움이 가득한 것을 이미 보셨고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입니다. 길, 더 왜? 다들 길 잃어보신 경험이 있나요?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한 길치인데요. 방향치라고도 하죠. 이렇게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올바른 목적지로 가는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며 진실되고 참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생명. 생명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사실을 말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에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 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참된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여기 있는 자마다 즉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미암아 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정말로 기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배우던 날 love is a verb라고 알려줬는데요. 동사는 액션이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액션으로 보여서 사랑은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믿음도 동사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좀 찾아보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한번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는 명사가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동사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말씀 주머니가 비게 되면 믿음도 내려갑니다. 말씀 주머니에 말씀을 계속 채우려면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요. 모르는 것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알려달라고 좀 때도 써보고,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밭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받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즉 죽음에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교인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성경절입니다. 정말 특히 저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찾는 성경절인데요. 세상이 주는 멍에와 짐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의 영원한 안식에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힘이 함께하기를 여러분이 맨 짐들이 더 이상 무겁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진서와 저의 휴학 원서인데요. 저희가 이걸 쓰던 날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힘이 필요하다고 너무 쉬고 싶다를 입버릇처럼 매일매일 말하다가 저희는 결국에 휴학을 했는데요. 하고 여기로 쉬러 온 것입니다. 여기 와서 저희는 드림스쿨 풍경의 그 천연계를 감탄하기도 하고 잘 쉬고 있고 영어도 배우고 휴식 속에서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어제 진서와 장을 보러 SM에 나갔다가 1시간 반 동안 전도사님 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길에서 버스만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 그 업타운에서 그 집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막 이제 슬슬 살짝 나쁜 마음이 올라오려고 할 때쯤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주셔서 그 마음을 다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막 나쁜 마음이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집으로 가는 풍경이 딱 이게 어제인데요. 이게 너무 예뻐서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막 웃으면서 아, 하늘은 예쁘네. 아, 하늘 왜 이렇게 예쁘지? 이러면서 그런 나쁜 마음이 자꾸 내려앉았는데요. 그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저희를 참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착한 집은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평안하고 은별이가 저희를 보고 막 웃어주는데 아, 진짜 집에 온 기분이고 그 사실만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과정이 조금 힘들지라도 이 과정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뜨거운 이 필리핀에서 더욱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이 저희 아버지이신데요.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한 50살 정도 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아빠랑 잘 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할아버지로 느낀다던가 거리감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도 아빠한테 엄청 반말하고 찡찡대고 아빠만 무릎에 안고 이렇게 엄청나게 기대어 삽니다. 제가 이렇게 아빠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의 생활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당장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 나 너무너무 잘했지? 얼른 나 칭찬해줘. 얼른 나 안아줘. 나 손잡아줘.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서 그분의 품에서 쉬고 그분의 무릎에 앉아서 안식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같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안기고 싶고, 또 평안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휴식이 되십니다. 우리는 누워만 있어도 계속 피곤한 기분을 느끼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쉼을 누려보는 오늘 하루가 일단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안함에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길과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 덕분에 어렵더라도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영생의 길을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의 소망을 계속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걸어나가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